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알아보는 성격 아홉 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초콜릿 맛. 활발하고 매력적이며 극적이다. 유혹적이며 바람기가 있는 반면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닐라 맛. 남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다소 충동적이고 이상주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민트 초콜릿 칩. 따지기 좋아하고 검소하며 신중한 편입니다. 네 번째, 딸기 맛. 헌신적이고 인내심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 다섯 번째, 레인보우 샤베트. 분석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비관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초콜릿 칩. 마음이 넓고 유능하고 사업 등에서 성공하려고 단단히 작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 자모카 혹은 커피 맛. 성실하고 꼼꼼하며 완벽주의자 스타일입니다. 여덟 번째, 초콜릿 칩 쿠키 도우. 야심적이고 경쟁적이며 공상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프랄리넨 크림. 다정하고 남을 잘 도와주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랑 딸기를 좋아하는데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람 입맛으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있는 걸 보고 신기하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분들은 또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으로 알아보는 성격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